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 한인 신용조합이 포트 코키틀람에 새 지점을 열었습니다. 10월 1일 열린 개점식에는 석광익 전무와 김지한 이사장, 이영률 부이사장 등 신협 이사진들과 초대 손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난 1989년 밴쿠버 킹스웨이점을 시작으로 써리와 버나비, 코키틀람, 랭리에 5개 지점을 연대이어 포트 코키틀람에 6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신협은 이번 개점을 통해 앞으로 코키틀람 센터부터 포트 무디와 피트 메도우, 메이플 리치, 미션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새 지점장을 맡게 된 노명신 지점장은 밴쿠버와 코키틀람, 랭리 지점에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류 지점장은 동포사회의 건강한 뿌리가 돼 멤버들을 위해 더불어 살며 귀한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협 포커 지점을 맡게 된 노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교민사회에 신협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희 포커 지점을 새로 오픈하게 되셨는데요. 저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신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석광익 신용조합 전문은 신협은 돈보다 사람, 이익보다는 조합원 직원들과의 교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이라며 앞으로도 지점을 늘려 조합원들에게 직접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물론 포커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더한 편의를 드리는 그러한 지점이 되겠지만은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밴쿠버 전 교민사회와 그리고 전 우리 그 신협 조합원들을 위한 그러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을 또 지속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점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신용조합 포트코키틀람 지점에는 이날 계좌를 열려는 고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이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선보였습니다.